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당모이 시간입니다. 코스모스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. 듣고 누군지 맞추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큰 무대가 어울리는 밴드이다. 자, 끝인가요? 한 번 더 해주세요. 네, 코스모스는 죽여주는 라이브를 하는 밴드입니다. 저는 모르시는 분,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것만 듣고 맞춰야 되는 건가요? 아, 그렇죠. 짧은 이것만 듣고. 자,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어떤 분이신가요? 저분은 네, 한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분은 머리 색깔이 워낙 특이하시고. 아, 네. 첫 번째 분. 네, 첫 번째 분. 아. 워낙 특이하시고 옷 색깔도 되게 밝은 옷만 입으시고 저는 공연도 자주 했거든요. 어떤 분이세요? 페이크 유니버스의 페이크 유니버스. 네, 페이크 유니버스라는 밴드의 보컬이자 기타 강군형 인 것 같아요. 자, 맞습니까? 정답입니다. 못 맞출 수가 없죠. 자, 색깔이 뭔가 팀 이름이 코스모스와 페이크 유니버스는 괴를 같이 하는 측면인데요. 네,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뭔가 우주 파티 열면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곡은 또 되게 공통점이 있는 곡들. 맞아요.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가요? 경향 같은 게 있으면 서로 야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라이벌 많이 챙겨주시고 라이벌일 수도 있는데 서로에게 같이 성장하는 거죠.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밴드 페이크 유니버스의 보컬 강병권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큰 무대가 어울리는 밴드이다. 진짜 오래오래 좋은 명반을 많이 만들고 또 좋은 공연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쭉 음악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너와 나의 우주 코스모스 파이팅! 너와 나의 우주 코스모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인터뷰를 촬영을 해주신 분을 한번 못 맞추신 거죠? 누군지? 아니, 못 맞췄다기보다는 그럼 맞춰봅시다. 누굴 것 같아요? 저희가 아는 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서로를 좀 애틋하게 여기는 밴드들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트라는 밴드가 있어요. 문인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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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팀은 멋있다. 그분들도 되게 일렉트로닉한 음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아마 한 분이 주시지 않았을까. 좋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문인수트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. 네, 코스모스는 죽여주는 라이브를 하는 밴드입니다. 어색해. 코스모스 여러분, 돈 줬어? 지금까지 좋은 음악들, 좋은 라이브들, 좋은 앨범들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벌써 저희 첫 공연 같이 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음악들, 좋은 앨범들과 좋은 라이브로 더욱더 나아가셔서 우주 끝까지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와 나의 우주, 코스모스, 예. 화이팅! 화이팅! 입금해 드릴게요, 입금. 나 이분 나 탐나는데? 예능계의 블루칩인데, 여러분.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. 아, 보컬. 네, 곡도 많이 쓰시고. 아, 보컬이세요? 네. 평소에 멘트도 저렇게 딱딱하게 하시나요? 멘트는 우리가 하시는 거 못 본 것 같아. 그러네, 멘트를 못 봤네. 근데 너무 매력 넘치시다, 뭔가 느낌이. 아니, 그 인터뷰 나간 동안에 한마디가 너무 셌어요. 돈 줬어? 너무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협박한 느낌.